자, 들어가시죠, 형님. 사람 할 말을 또 불러놓고 느닷없이 밥을 먹지. 아, 형님 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면서요. 제가 이 스페셜하게 만난 걸로다가 예약해뒀습니다. 네. 자, 들어가시죠. 자, 들어가시죠, 형님. 아이고. 자네. 형님, 그 제 면을 봐서라도 일단 앉으시죠. 이대로 발길 돌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? 예? 마사장, 자네도 앉아. 앉아. 왜야. 갑자기 신호가. 아우. 형님,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버지, 안다. 네 마음, 이 애비가 다 알아. 아신다고요? 잘하려다 보니 그랬겠지. 잘하고 싶었겠지.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몰라. 그럼에도 화가 났던 건 날 닮은 우리 장남 믿고 의지했던 내 아들이 등을 보였어. 참으로 서운했다. 그게 다야. 죄송합니다. 성진아, 앞으로는 이 애비하고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애비를 뛰어넘어. 그땐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마. 네, 아버지. 그날이 오면 기꺼이 축하받겠습니다.